그 책에서 선순환에 대해서 좀 강조하셨잖아요. 네. 이 선순환을 좀더 설명해 주신다면. 선순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 중에 하나가 입체적인 관리인데요. 이게 운동을 해서, 운동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을 관리한다고 아침에 긍정학원만 쓰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걸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되고, 몸도 아프면 마음이 아프게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같이 하면서 그래야지 몸도 같이 관리가 되는데, 왜냐하면 의지가 생기니까 거기에 그 의지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또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몸, 마음, 몸 플러스 먹는 것이다. 이 세 개가 선순환이 되시면 매일매일이, 글쎄요, 저는 윤택하다. 건강이, 마음까지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뭔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뭐 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런 선순환을 어느 정도 하면 좀 이게 내가 체감이 될까요, 그 효과가? 최소 3개월은 해야죠. 그 3개월 정도 이제 하시면은 아, 내가 확실히 좋아졌다, 몸도 좋아지고 뭔가 마음도 전부 다 행복해지고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뭐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3주거든요. 3주짜리가 있고 한 달짜리가 있는데 이 3주가 이 선순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3주 만에 뭐 몸무게는 1kg밖에 빠지진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의 도움이 필요 없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무너져도 다시 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되게 그 자립심, 그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이 밑받침되면 뭐 한 달이든 뭐 3개월이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쭉 평생 살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만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떠나시고 스스로 하시면 좋죠. 네. 그 이제 뭐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작가님께서 아, 이런 운동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다, 뭐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정말 많은데 일단 앉았을 때는 허리를 당연히 피셔야 돼요. 피셔야 되는데 이제 정말 운동다운 운동 중에 베스트이고 기본인 거는 화장실에 아까 앉았을 때 이제 쉬, 첫 쉬 뭔가 하셨을 때 앉아 있을 때가 한 1, 2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을 이제 손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손등을 여기 날개뼈 위에 올려요. 날개뼈 위에 올리고 여기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올려요. 그럼 여기 목이랑 어깨를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운동을 하는 거니까 내쉬면서 측골 옆으로, 목을 옆으로 하는 건가요? 목을. 어떤 분은 이렇게 팔 올리고, 팔 올리는 쪽으로 하시는데 반대쪽으로? 그게 아니고, 그렇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후 내쉬면서 첫 볼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한 1분 정도 하는 건가요? 네. 1분도 상관없고 10초도 상관없어요.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발전이죠. 반대도 맞죠. 어디에 좋을까요, 그런 게? 이거는요, 목, 어깨, 등, 펴짐. 이 라운드 숄더인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어깨를 펴고요. 어깨를 펴고 이 상태에서 후, 어깨 따라가지 않게 어깨는 그대로 이거는 화장실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게 책상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상에도 그렇고요. 대중교통 탈 때 이거 팔꿈치 누가 치지 않는 범위에 되게 가동 범위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머리 누구 부딪히지 않을 정도니까 이거는 정말 무조건 매일매일 틈틈이 하셔야 되는 틈새 운동이고. 하나는요, 우리가 폰이나 뭐 PC 많이 하셔서 맨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펼 수 있는 것들은 후 내쉬면서, 이거 좀 옆에 사람 치실 때 이렇게 마시고 내쉬면서 여기 가슴이랑 갈비뼈를 다 열어줘요. 그래서 뒤에 견갑골, 날개뼈가 가까워질 수 있다. 최대한 뒤로 하나요? 네, 손? 최대한 뒤로. 그런데 어깨가 같이 가면 안 되고요. 어깨를 내리면서. 그리고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내 손으로 어깨를 감싸고 후 어깨를 꾹 눌러주세요. 어깨를 꾹 누르면서 한번 등을 동그랗게 말았다가 다시 후,
하면서 여기를 열어주세요. 어.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앉아 네. 있을 때 집에서 식탁에서 하시면 좋아요.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최소 세 번.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깨를 이제 어떻게 풀어주는 운동인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네. 수유하는 엄마, 그 다음에 오래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엄마들한테는 이 상체 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상체가 목, 어깨, 견갑골 뿐만이 아니고 이 척추 기립근이 딱 빳빳하게 세워져야지 네. 엉덩이 근육도 허벅지도 뭐 다리도 다 설 수 있어요. 이 몸이 다 유기적으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틈새 운동이고 아무리 쉽게 뭐 따라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 시작이 반대로 시작이 어렵잖아요. 네. 좀 아, 나 운동을 좀 뭐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 몸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에게 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이제 엄마잖아요. 우리가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근데 엄마가 아프면 그 가정이 흔들리고 아파요. 네. 그리고 엄마가 건강한 엄마들을 만나면 그 가정이 되게 튼실하고 뭔가 그 분위기가 달라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중심이거든요. 물론 남편이 가장이지만 근데 남편 없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마들은 엄마가 살아야 돼요. 엄마여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답도 없고 뭐 왜요? 질문할 것도 없어요. 네. 무조건 엄마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야지 아이들도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주위 사람들이 건강해요. 근데 운동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운동도 하면서 마인드 관리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그 영향이 우리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갑니다. 그래서 엄마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왜? 엄마니까. 그럼 실제로 작가님께서도 뭔가 그 뭐 남편 간의 관계나 뭐 아이를 그 양육하는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셨나요? 변화가 있었죠. 맨 처음에는 아이를 왜 내가 수유하는데 같이 옆에서 깨어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코 골고 자나? 네. 네. 아이가 우는 게 안 들리나? 아, 진짜 꼴 보기 싫다. 네. 이런 적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산후 우울증까지 가시는 엄마들이 있지만 저는 감사하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때 제가 힘들었었기 때문에 운동을 했고요. 운동을 또 했던 사람이어서 또 접근이 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이제 운동을 계속 꾸준히 틈틈이 했거든요. 어디 가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활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뭐 좀 했다라는 이 성취감, 엄마들한테 성취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저도 같이 이게 회복이 되니까 남편이 세 번 싫을 거? 한 번으로 줄고 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네. 아이들한테 야 네.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네. 그 소리를 다섯 번 지를 거 두 번으로 줄고 이렇게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 중에 하나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자 이런 작은 목표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운동이나 마인드 관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운동이라는 게 진짜 운동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오늘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아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지금 계신 그 곳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누군가, 저 같은 누군가가 없어도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앉아있을 때, 섰을 때, 우울했을 때도 네. 힘들 때도 일할 때도 하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의 그 삶을 조금이라도 선순환시키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뭔가 그 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들을 책이나 이 영상에서 찾으셨다면 함께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당장 시작하는 틈새 운동의 저자 조가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